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제시됐지만 강제력이 없는 이용자재 권고 수준이라 효과는 은밀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지급을 계기로 도민들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해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수 대적골 철생산 유적지에서 보물급 청동재 범종이 출토돼 고대 가야사 규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남권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동전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라 감염 우려가 높아서 전라북도 역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용자재 권고 수준이라 효과는 의문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동전 노래방. 관리자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할 이용자 명부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소독제만 덩그러니 비치돼 있을 뿐 방역지침 안내나 이용 후 소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은 이제 끝났잖아요. 소독은 아침에 이제 문 열면서 하고 저녁에 이제 끝나면서 이제 하고 아무튼 그게 끝나고서는 지금 아무 뭐 그게 시청에서 뭐 그게 없어가지고. 최근 동전 노래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속출하면서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지난 6일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인천의 한 동전 노래방을 들렀던 고3 학생과 사진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수십여 명의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동전 노래방을 찾은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다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쉬운 동전 노래방의 특성상 특히 감염에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젊은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저는 무증상의 감염자들도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현재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좀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도내 노래방 1029곳 중 동전 노래방은 모두 99곳. 인천과 경기도, 대구 등에서는 동전 노래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전라북도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등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특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코인 노래방, PC방에 대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겠고 만약에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명령도. 나머지 일반 노래방과 감성주점, PC방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끝나는 10개 업종에도 역시 운영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이후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이어지면서 감염 확산의 긴장감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선제적 점검과 대응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어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버스나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는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사태 이후 2차로 도내 955곳 학교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등 모두 8만 6,100여 명이 등교 또는 등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순차 등교에 맞춰 학생들의 마스크와 에어컨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 들어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생활 형편은 물론 취업 전망도 나아졌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와 함께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6개 시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86.7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전인 연초보다는 낮았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6.1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지수가 기준점인 100 이하여서 장기 평균에 비해 아직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가 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위기 대응을 위한 이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등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수들도 모두 호전됐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큰 차이가 없었지만 6개월 뒤에 생활 형편 전망 지수는 4포인트가 오르며 3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가계 수입 전망 지수도 5포인트가 오르며 3월 수준을 회복했고 소비 지출 전망도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은 5포인트가 올랐지만 지수 자체가 45에 그쳐 여전히 경기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무려 12포인트가 올라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취업계 전망 지수도 75로 크게 반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지난달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향후 경제 상황을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마주입니다. 청년층의 외지 유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0년간의 도내 인구 유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한 해 2만여 명 규모에서 2010년에는 2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1만 명을 웃돌아 인구 유출이 다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외지로 빠져나간 인구의 80%가량은 20, 30대 젊은 층으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 농협이 설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주 농협 매장 내 로컬푸드 판매대 4곳 중 3곳에서 모두 1,204개 품목 중 18.7%인 225개 품목에 일반 농산물을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농협 측은 일반 농산물로 명시해 판매했다는 입장이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뒤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 덕유산 중턱에선 가야와 후백제 시대 제철 유적 발굴이 한창인데요. 최근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급 가치를 갖는 소형 동종이 발견됐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데요. 대사에서 장수 지역이 갖는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덕유산 서쪽 해발 650m 산 중에서 벌써 2년째 문화재청 주도로 발굴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흙과 수풀로 뒤덮여 있지만 7세기 이전 철의 왕국 가야가 2.5km 구간에 대규모 제철 단지를 조성했던 곳입니다. 철광석, 물, 좋은 질의 흙, 그다음에 땔감까지 풍부한 곳으로 제철 유적의 최적소고요. 이런 유적지들이 장수군 내에 한 60여 개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야 시대에 조성된 이 제철 유적지는 후백제 때까지 존속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신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최전방 요충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수에는 거분, 산삼, 제철 유적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서 유적지 곳곳에선 가야와 후백제 시절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후백제의 청동제 소형 범종입니다. 높이 26.5cm, 지름 10에서 15.6cm. 윗부분의 용조각과 하단부 불교 문양이 뚜렷한데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아 보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청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손님이 방문했을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백제 시대까지 장수 일대가 제조업의 중심이었음을 드러내는 상징일 수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보물급 유물의 발견으로 장수 지역이 한반도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전북 현안 해결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임기시장 나흘을 앞두고 열린 전라북도와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다짐인데요. 낙후된 지역 현실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전북 정치력 복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올해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성장 엔진은 여전히 침체 늪에 빠져 있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활로를 모색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까지 만났습니다. 특히 공공의대법마저 통과시키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 전북 정치력도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전라북도와 처음으로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현실에 공감한 당선인들은 여당의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도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일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 당선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등 지역 현안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정책에 맞는 의제 발굴로 위기를 기회로 돌파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초재선이 중심이 되다 보니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선에는 당선인들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권의 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협력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전라북도도 지역 현안에 더해 재정 분권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에서 저마다 전북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중진이 없다는 우려를 싣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실시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2기 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초에 열기로 하고 11명의 청문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도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가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장수군에 건립됐습니다. 도내 6개 시 지역과 진안 고창 순창에 이은 10번째 소녀상입니다. 지역 소식 유룡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장수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모금운동을 통해 6천여만 원을 모아 한누리 전당 계단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막식은 8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장수 평화의 소녀상은 장수 여학생이 모델로 장수군에 거주하는 조각가가 장수에서 생산된 돌로 기단을 만들고 군민의 성금으로 세워져 그 의미가 큽니다.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민족적 긍지를 회복하며 역사를 바로 세워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코로나19 기부 릴레이에 100번째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금붕동에 위치한 정읍 성결교회 신도들로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이웃들을 돕기 위해 10시 일반 모은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자그만치 4억 6천여만 원의 성금과 물품이 정읍에 기탁되었습니다. 이를 저소득층과 대구, 서울 지역의 물품도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은퇴자를 위한 청춘 놀이터 목공방이 익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시 남중동에 위치한 목공방은 취미 여가반과 전문가반 등의 교육과정 수료 후 공방을 사용할 수 있는데 55세 이상 익산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목공방은 취미 활동뿐 아니라 노년기 남성들의 자존감 회복, 창업으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주군이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하나로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결혼 축하금은 500만 원으로 19세 이상 49세 미만 신혼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결혼 전 6개월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면 대상이 됩니다. 오는 7월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신청을 받는 결혼 축하금은 최초 신청 때 지역 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4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의 한 사립고 소속 교무실무사 34살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이 학교 전 교무부장인 50살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쳐 교무부장 B씨의 아들이 10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위해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산업화 기술, 고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은 이용호 의원 등이 관련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힘을 합칩니다. 전라북도는 가뭄과 상수도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장비와 인력 등의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시설물 진단과 유지 관리, 유수율 재고 방안 등 상수도 전반의 기술 지원을 통해 물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기 추념 무대인 신춘음악회를 엽니다. 홍현철 서양화가의 17번째 개인전이 오늘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월 누에 포드락 공연을 선보입니다. 제3회 혼꿀문학상 수상작인 홍도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홍도 1589가 모레 전북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태동과 전주 이씨 문증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오늘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지에서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오늘부터 11월까지 호동골 양묘장에서 꽃과의 어울림 자연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 오늘 완주군 평생교육아카데미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주 기전대학이 오는 31일까지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장수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늘까지 좋은 아빠 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북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5도에서 낮 기온 24도, 익산 14도에서 23도, 동북권 무주는 13도에서 25도, 장수 13도에서 23도, 서해안권 군산은 14도에서 21도, 부안은 15도에서 2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청읍, 순창과 완주에서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